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부 예배로 모였습니다. 귀한 찬양대에 주를 높이는 노래소리가 우리 같은 고백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귀한 정성 여기 예물로 드려졌습니다. 주님 마음처럼 주님 뜻대로 쓰여지게 하시며 경제적으로 환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 돌아보셔서 자비로 덮어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다시 한번 주의 장중에 허물을 가리우시고 오직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만 순전히 드러내고 선포토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인사 좀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제 오부 예배입니다. 저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녁 예배가 있긴 하지만 좀 쉴 여유를 갖게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고 셀리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너무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머피의 법칙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랜만에 마음 잡고 세차했는데 비 오고 또 아예 시험 공부를 안 했을 때는 모르는데 어설프게 조금 했는데 헷갈려가지고 더 못 보고 택시 잡으려고 서 있는데 빈 택시는 건너편으로 자꾸 지나가고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머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셀리의 법칙은 뭘까요? 건널목 도착할 때마다 파란불로 바뀌어주고 또 휴대폰 잊어버렸는데 이쁜 자매한테 주소 따고 전화 오고 이런 게 이제 셀리의 법칙이죠. 시험 5분 전 본 게 대박 다 나왔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게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법은 없어요. 늘 이렇게 어긋나고 교차돼서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갔다 항상 겪게 되죠.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의 파란만장한 그림만큼이나 다양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데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참 불행해 보이는 일들이 많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 지난주는 무리하게 배를 출항시킨 바울을 태운 배가 가다가 유로굴로라는 그 유로굴로는 배 이름이 아니고 바람 이름도 아니죠. 유로스 쿨로스라는 동편 북편 바람이 광풍으로 변질돼서 배를 뒤집어 엎을 듯 사납게 들이닥치죠. 그리고 배 안의 사람들은 그 광풍 속에 속수무책으로 희망도 꿈도 물건도 다 버리게 되죠. 그리고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때 하나님께서 허름한 죄수한 사람을 한복판에 세워서 전날 밤 이 배 안에 탄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주신 약속을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나직하게 강력하게 증거하게 됩니다. 배는 부서질지라도 이 배 안에 276명의 생명들은 한 생명도 다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약속을 붙드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배는 안정감으로 평정이 됩니다. 바람이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배가 뒤뚱거리는 게 멈추었던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바람은 불고 있지만 그런 한복판에 이제 놀랍게도 경제적인 논리에 여론에 밀려서 무시당했던 이 사도 바울이 배를 주도하는 인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배 안에서 뜻밖에도 성찬 예식이 벌어져요. 떡을 떼고 감사 기도를 하고 음식을 나누는 성찬 예식의 전형적인 그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난주 27장 끝절은 이렇게 끝이 났어요. 우리 그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전체가 시작. 네. 사람들이
산산조각이 난 배에 전부 다 뛰어내리게 됐겠죠. 그리고 물건에 의지해서 널빤지에 의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생명도 다치지 않고 다 구조되니라 이렇게 끝이 나요. 그리고 오늘 28장 1절에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드디어 28장으로 사도행전은 대단원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한 두 주만 지나면 사도행전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27장 마지막 절에도 구조되니라. 그리고 이 막을 내리게 되는 28장 첫 절에도 구조된 후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보통 우리가 물리적인 구조를 말할 때는 뭐라고 단어를 쓰는가 하면 소조라고 씁니다. 소조. 내가 한턱 소조 이런 말이 아니고 헬라 발음이 그래요. 소조라고 표시를 해요. 그런데 그 앞에 디아라는 전치사가 붙을 때는 이 구조라는 단어가 해석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이 단어가 그냥 물리적인 구조에 해당하는 소조가 아니라 디아소조, 이 전치사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을 통해서 건짐을 받고 안전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아소조라는 말을 쓸 때는 보통 영육간의 완전한 구원을 말할 때 구조되다, 디아소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이제 접근해 들어가야 될 텐데 28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이 구조도 디아소조입니다. 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잠깐 앞을 보실까요? 이 섬 이름이 뭐예요? 이 멜리데 섬이 오늘까지 있나? 지중해 지도를 보면 지금은 뭐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거 아니? 몰타섬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몰타섬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섬입니다. 근데 고대 시대에는 그 섬 이름이 몰타가 아니라 멜리데라는 섬이었어요. 근데 이 멜리데라는 섬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재밌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피난처. 이 멜리데라는 말이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의 일행들에게는 피난처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 피난처가 된 섬 안에 이들이 목숨만 건져서 도착을 합니다. 사실에 그 사건을 통해 그들은 영적으로 구원을 받죠. 자, 근데 이 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절을 볼까요?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자, 저를 보십시다. 여기 비가 오고 날이 찼다. 여러분, 이 말은 기상캐스터가 날씨 예보하듯이 문자적으로 써놓은 의미가 아닙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곧 계절이 바뀌어서 겨울이 눈앞에 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겨울에 관한 예고는 바울도 배 출항하기 전에 걱정스러워서 1차 뱃사람들에게 선주와 선장과 군인들에게 경고로 일러두었던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얼마 안 있으면 겨울이 올 텐데 겨울에 지중해를 항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항구에라도 겨울을 지내고 나서 다시 출항을 합시다. 그런데 한 방에 묵살됐죠.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경제적인 논리와 여론 때문에 묵살이 됩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입에는 출발을 하다가 유로굴로 광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바울 말대로 이제 머지않아 겨울이 눈앞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고 날이 참해. 그러니까 날이 추우니까 불을 피웠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누가 불을 피웠어요?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피웠습니까? 원주민들이 피웠습니까? 예. 이 페니키아에서 흘러온 원주민들인데 이 사람들이 성향이 굉장히 거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거친 섬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불까지 피워놓고 몸 좀 녹이라고 하고 그들을 기꺼이 환대하면서 영접을 해요. 자, 이게 뭘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 조그마한 섬에 어느 날
무장을 한 군인을 포함해서 죄수들, 그리고 상인들, 뭐 1, 20명도 아니고 한 300명 가까운 276명의 낯선 이들이 한꺼번에 떠밀려 들어왔어요. 상식대로라면 얼마나 공포스럽고 위기를 느꼈을 법한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섬 사람들이 그 무리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죠? 영접하고 환대를 합니다. 자, 이런 거 보면 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난 속에도 완전히 엎드려지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차근차근 모든 것들을 섬세하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야, 저들이 이거 들어왔다가 이거 확 이 섬 어떻게 점령하고 우리 다 죽이고 노예 삼고 뒤집는 거 아닐까?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폭동처럼 쉽게 일어날 수 있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섬 사람들이 다 불을 피워놓고 영접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하나 생겨요. 3절을 볼까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독사가 바울의 손을 쾅 물은 거예요. 아마 이제 불을 더 지피려고 나무단을 집어 던졌던 것 같아요, 불에. 근데 그 나무단에 웅크리고 있던 뱀이, 그것도 정확하게 그 일반 뱀이 아니고 무슨 뱀?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고 매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뱀에 물려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예. 저도 이제 뱀에 직접 물린 적은 없는데, 뱀에 물린 사람 때문에 혼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 부목사 때인데, 여름이 됐어요, 이렇게. 근데 그 교회 고등부에서 수련회 강사로 저를 초대했어요. 이번 수련회 설교를 좀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이제 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어느 그 숲에 아늑한 장소에 이제 수련회를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모닥불 가운데 피워놓고 둘러 앉아서 이제 기타 치면서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함께 복음성도 부르고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또 간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참 은혜롭고 시간을 매일 밤 지내고 있는데,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이렇게 시간이 진행되고 있는데 가까운 숲속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선생님 한 분이 놀래가지고 뛰어들어갔어요. 어두컴컴한 숲속에. 집회하고 있던 우리들 다 놀랬죠. 얼마 안 있어서 머슴의 하나를 얻고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는 대열에서 이탈한 녀석이에요. 조금 뺀질이 스타일입니다. 이 녀석이 뱀에 물린 겁니다. 종단지 자국을 보니까 딱 구멍이 이렇게 두 개, 이빨 자국이 탁 뻘겋게 나 있어요. 그래서 얼른 방에다가 아이를 눕혀놓고 또 여기서 봉건이 있어가지고 혁대로 허벅지 쪽을 꽁꽁 묶었어요. 혹시 독이 올라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별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서로. 거기다가 무슨 옥도전기를 바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혹시 얘가 이거 뱀에 물렸다면 독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할 겨를도 없이 뱀에 물렸다니까 그 이빨 자국 난 데다가 입을 대고 쭉쭉 빨았어요. 사력을 다해서. 그리고 뱉어내고 또 빨고 뱉어내고 했습니다. 물론 남자아이입니다. 남자아이. 여자아이 같으면 여선생님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한참 씨름을 한 다음에 애는 계속 공포에 뱀에 물렸으니까 떨고 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만약에 이 문 뱀이 독사 같으면 얘가 오늘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야심한 밤에 지역은 산속이고 큰일 났어요.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선생님 두 분 보고 얘를 들쳐업으라 그러고 일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마을에 무슨 병원이 올게 있겠어요? 근데 저 끝에 보니까 동물병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동물병원. 예? 이상해. 거기 시골 마을에 동물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라도 뚫리겠더니 안에서 진짜 수의사가 나오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래서 얘가 지금 뱀에 물렸는데 여기 뭐 해독제 같은 거 좀 없냐고 그랬더니
늘상 겪는 일처럼 표정이 벌써 익숙해요. 데리고 들어오라고, 눕히라고. 눕혔어요. 그럼 이제 주사를 갖고 오더니 그 가끔 가다가 소나 말들도 물려가지고, 뱀에 물려가지고 그렇게 해독제를 놓을 때가 있답니다. 해독제를 놓는 거예요. 쭉 놓다가 그 수의사가 상처를 보다가 이거 누가 빨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뱀에 물렸으면 이게 자국만 나 있어야 될 텐데 주변이 뻘거니까 이거 누가 빨았어요? 그래서 제가 빨았는데요. 그랬더니 선생님 그 입안에 의치나 상처 있습니까? 예, 제 앞에 이 세대가 다 제 게 아닌데요. 그 선생님도 누우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의치나 입안에 상처가 있는 채로 그 독을 빨았다면 이게 혈관을 타고 상처를 통해서 온몸에 같이 그 독이 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막 어지러워지더니 속이 막 울렁거리고 이게 이제 위약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가지고 같이 해독제를 맞았어요. 제가 이 얘기를 지금 1부서부터 하는데 1부 때 이 설교를 중간에 하고 이제 강사 대기실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뱀 전문가가 한 분 들어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좀 팁을 드리겠습니다. 그 원래 해독제는 함부로 맞는 게 아닙니다. 왜요? 그 해독제를 맞아가지고 해독제가 몸 안에 돌아다니는 바람에 오히려 그 독이 심장 가까이 이 치명타를 줄 수가 있대요. 해독제를 함부로 맞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독사 같은 경우에는 언제 가장 독이 올라있는가 하면 겨울 직전에 독이 올라있대요. 겨울에는 동면을 해야 되니까 그 직전에 몸 안에 온 그 영양분을 다 농축시킨 상태에서 독이 바짝 올라있을 때가 늦가을, 겨울 직전이랍니다. 여기 지금 바로 그 독사예요. 보니까 3절 잘 보세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서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런데 이 섬에는 미신 하나가 있었어요.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4절 다 같이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이런 미신이 이 섬에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은 범죄를 했거나 살인자라고 인식세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섬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마 저 사람을 뱀이 지적해서 목표로 물었던 걸 봐서 저 사람은 바다에서는 어쨌든 살아났는지 몰라도 뭔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섬에서 뱀이 저 사람을 물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탁 갖고 있는 겁니다. 원래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각 나라 섬마다 토속적인 종교와 신앙과 미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저 남해나 서해 쪽에 올망졸망한 섬들을 가보면 섬마다 특유의 신앙이 있어요. 전부 우상에 연관된 신앙이죠. 요즘도 그 시골길을 이렇게 차를 몰고 국도로 가다 보면 대로변에 사자밥 같은 게 놓여 있는 게 있습니다. 사자밥이 뭔지 아세요? 우르렁거리는 그런 사자가 아니고 귀신이 먹고 가라가 놓는 밥이 있습니다. 그 농부들이 하는 일인데 자기 논 옆에다가 사자밥을 놔요. 그럼 귀신이 그 밥을 먹고 위로를 받아서 그 집에 농사를 잘 되게 하는 풍년을 비는 그런 하나의 그 종교 예식입니다. 근데 섬은 더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 전부 이런 미신과 연결이 돼 있어요. 바울이 뱀에 딱 물리니까 그런 토속 종교와 신앙이 발동을 한 거죠. 그래서 지켜봅니다. 저 사람 어떻게 되나 하고. 근데 5절 보세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라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재밌죠? 조금 아까까지 뭐였어? 이 사람이 살인자였어요. 근데 살인자가 갑자기 뭘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까?
신으로 바뀌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뜻하지 않은 일을 바울이 또 겪게 됩니다. 바울이 계획했던 일은 아니죠. 그 섬에 최고 지도자인 보블리오라는 추장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이 신격인 사도 바울을 초대를 해요. 그리고 후하게 대접을 한 다음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저 선생님, 제게 좀 절박한 사정이 하나 있습니다. 얘기하시죠. 우리 집에 연로가 연세가 높으신 아버님이 계신데 지금 병에 걸려 있습니다. 부안이 당신은 신적인 존재인데 우리 아버님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그 집에 불려가게 됩니다. 7절을 볼까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어떻게 했어요? 낫게 하매. 또 9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자, 앞을 보십시오. 낫게 하매. 방금 여러분들이 읽은 9절에는 고침을 받고 두 번 고침을 받았다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단어는 어떤 표현을 썼는가 하면 테라퓨오라는 단어를 써요. 테라퓨오라고 할 때는 물리적인 육신적인 고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과 육의 통합적인 치료를 테라퓨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을 고침으로써 이 사람들에게 누가 증거된 겁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소망 되신 그 복음이 이 섬 사람들에게 증거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쯤에서 한 걸음 이제 숨을 고르고 이 사건이 성경 전체에서 갖는 의미가 뭘까?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해결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집요하게 사도 바울을 로마로 가진 역경을 마다하고 계속 그에게 각인시킵니다. 너는 로마로 가야 된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이 부분이 선뜻 납득이 안 갔어요. 왜냐하면 로마 대제국의 심장부인 그 로마의 권력자들이 우글거리는 그 한복판에 그 문명인들과 권력자들과 부한자들 그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가. 이런 단편적 시각이 오해로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로마로 향하던 백길에 중간 지점이긴 하지만은 난파라는 사고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어느 섬에 걸리게 해요? 피난처라고 불리웠던 멜리데 섬에 걸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섬 사람들을 고쳐내는 기적과 표적과 역사를 드러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섬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이런 병 고치는 역사, 기적, 이적 이것이 성경 전체 속에서 무슨 맥락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 군데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다 여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보십시다. 저하고 좀 교독을 합니다. 18절까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시작.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제 앞을 보십시오. 여기 지금 병을 고치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이걸 또 문자 그대로 믿고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인데 진짜 해가 있나 없나 독을 마셨어요. 가셨어요 그냥. 바보 같은 짓이죠. 신앙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런 성경의 기적을 묘사하는 내용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의 모든 기적과 표적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고리를 갖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복음 전파와 연결고리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 고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질 않아요. 믿습니까? 무엇과 연결고리를 갖는다고요? 반드시 복음 선포와 선교와 연결고리를 갖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이때는 성경이 완성될 때입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입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이 복음이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며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의 복음이며 그리고 이것이 참된 진리이며 생명을 살려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사인해 주는 차원에서 표적과 병고침과 역사와 기적이 나타났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은 하나의 그 사건을 인증해 주는 뭐예요? 사인에 불과하다고요. 그런데 이 복음 전파와 이런 기적들을 분리해가지고 기독교가 마치 이것만을 약속하고 목적하는 것 마냥 선포하거나 이해해서는 신앙의 많은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고리를 갖냐 하면 복음 선포에 대한 정당함을 사인해 주기 위해서 연결고리를 갖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도 아직 성경도 쓰여지지 않고 소개되지 않고 아주 심심 오지 같은 데서는 가끔 이런 유사한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미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유사한 기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이 스스로 권위를 갖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메시아가 오는 그 모습을 마태복음 4장에서는 뭐라고 묘사를 했는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모든 백성이 흑암에 앉았고 그 흑암에 빛이 비추었도다. 그게 뭐의 통치를 설명한 겁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드디어 오셨고 메시아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전면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은 지금 뭐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흑암의 땅에 지금 난파된 조난자들에 의해서 그 사이에 끼어있던 사도 바울을 통해 이 섬에 뭐가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리고 흑암에 앉았던 백성들에게 그 진리의 빛이 조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증거로 뭐가 나타난 겁니까? 뱀을 집어들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 이 흑암의 깜깜한 미신과 광신과 맹신에 붙들려 있던 멜리데 섬 안에도 누구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로마도 사랑하지만 이 지중해 한복판에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던 외로운 섬 사람들에게도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 저 도서지방이라고 그러죠. 남해나 서해 쪽에 가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낙도와 같은 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섬들은 물론 교회가 없죠. 제가 잊을 수 없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마삭도라는 섬입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의 요청에 의해서 송 목사 시간 좀 내서 마삭도라는 섬에 집회를 좀 가지. 근데 무슨 연합 집회인 줄 알았어요. 그 섬이 또 꽤 큰 섬인 줄 알았어요. 다섯 가정이 사는 섬인데 집회 참석 인원이 7명이에요. 이제 그 섬을 가기 위해서 뭣도 모르고 차를 타고 저 전라남도 토말까지 내려갔습니다. 토말이라는 게 흑토자에다가 끝에 말자예요. 그러니까 땅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 자체 이름이. 거기서 배를 탔어요. 그 배 이름이 방주호인데
그런 섬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배입니다. 똑딱선이에요. 망망대해 나무 이파리 같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한 너덟 명 타면 그득해지는 작은 배인데 그 배를 타라 그래서 그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삭도를 향해서 출발을 했어요. 출발할 때는 날이 좋고 바람이 잔잔했습니다. 얼마 가다 보니까 갑자기 먹장구름이 몰려오더니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그리고 파도가 높아지면서 비를 뿌리기 시작하는데 파도가 치니까요. 파도가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배가 그 파도를 따라서 파도 끝에 이렇게 서요. 배가 이렇게 가다가 파도 따라서 파도 끝에 이렇게 서요. 청룡열차? 장난이에요, 그거는. 이게 이렇게 하는데 각도를 조금만 삐딱하게 잡았던 배가 엎어질 지경이에요. 그리고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사면이 하늘만 빼고 전부 물벽이 서 있는 거예요. 파도 때문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가지나 물을 싫어하고 수영을 못하는데 그 위기 속에.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그 뱃길에 익숙했던 원로 목사님이 그 선장 목사님 보고 그 배 동력을 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거 왜 꺼요? 그랬더니 이때는 파도에 배를 맡기는 게 안전하답니다. 아주 큰 걸 배웠어요. 그때 뭐 이 파도를 좀 헤쳐보겠다고 동력을 동원해서 움직이면 배가 금방 뒤집어질 위험이 많답니다. 그때는 엔진을 딱 끄고 파도에 배를 맡겨야 된대요. 근데 이게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노란물까지 올라온다는 말 들어보셨죠? 진짜 노란물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한 40분을 난리를 치다가 1시간 반 만에 마삭도 섬에 도착을 해가지고 바로 뻗었습니다. 바로 쭉 뻗어가지고 한 2시간 숨도 못 쉬겠어요. 너무 혼이 나가지고. 그 바다에 떠 있을 때는 아 이렇게 죽는가 보다 했어요. 그리고 좀 정신을 차린 다음에 이제 교회도 없으니까 어느 집 텐마루에 앉아가지고 7명이 모였어요. 할머니들. 그리고 이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 할머니들 위해서 이제 복음 전하고 한 2시간 참 잊을 수 없는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다시 그 배를 타고 나올 때는 바다가 평평하더라고요. 마삭도. 근데 그런 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섬들은 교회도 없고 하니까 주일이 따로 없어요. 그런 배들이 들어가는 날이 주일입니다. 참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이 서울에는 예배당이 너무 많아서 걱정인데 그런 섬들에게는 복음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섬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겨울을 나기 전 이 섬에다가 이 조난자들을 풀어놓으신 겁니다. 이 위기의 위기를 거듭하는 이 불쌍한 인생들을 통해서 이 섬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3주 특세를 끝내고 행함으로 너희 믿음을 온전케 하라는 이 주제를 붙들고 뜨거워질 여름을 앞에 두고 여러분들의 선교의 일정이 어느 해보다도 뜨거워서 이열치열이라는 말 아시죠? 이 무더운 여름을 선교의 열기로 무더위를 녹여낼 수 있는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대만, 일본, 미얀마, 캄보디아, 영덕, 울진, 동해, 제주 이 전부 땅끝입니다. 이곳에 가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이 있어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 삼일교회 청년들을 여름마다 겨울마다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느 글을 읽다가 참 그 감격적인 아주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지만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어느 자매가 해직이 됐어요. 그리고 해직된 지 7년 만에 새로운 직장을 얻어서 복직을 합니다. 그 복직에서 출근하는 첫날 소회를 수필 형식으로 쓴 글이에요. 보도블록을 출근길로 걸어가는데 높은 자기 하일 굽소리가 또각 또각 또각
그러면 자기 귀에 명료하게 들리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도 그 이른 아침에 차소리에 섞여서 요란했겠죠. 그런데 그 요란한 소리에 너무도 분명하게 7년 만에 다시 출근을 하는 자기가 신고 가는 하이힐 뒷굽 보도블록에 부딪히는 또각또각 그 소리가 자기 귀를 너무도 행복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 글을 읽다가 이 말을 꼭 우리 청년들에게 좀 해줘야 되겠다. 모든 우리 성도들이 선교를 위해서 길을 떠날 때 그 속에 반드시 자기 발자국 소리가 있도록 그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도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다시 오시마 하고 약속하실 때 남기고 갔던 그 마지막 유언 같은 마디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올 때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유언 같은 그 명령이 오늘도 여러분 가슴속에 시퍼렇게 살아서 또 이 뜨거운 여름을 선교의 열정으로 녹여낼 수 있는 깊은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마라나타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민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함께 기도합시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만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번 뜨거워질 여름을 앞에 두고 우리 선교의 열정이 더 뜨거워져서 이 무더운 여름을 한방에 날릴 수 있는
순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저 멜리디 섬의 사람들처럼 흑암에 앉아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둬야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빛으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고 살려내야 됩니다. 믿습니까? 가진 우상과 미신과 맹신에 묶여있는 그들을 진리의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행렬에 내 발자국 소리가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행렬에 내 발자국 소리도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모든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매일매일 주시옵소서.